요즘은 소처럼 일하는 배우들이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작품으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스타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스타들이 명단에 올랐을지 오늘의 랭킹쇼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는 일명 열이라는 꽃미남 스타들. 5위부터 1위의 명단에 오른 주인공들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영화 검은 사제들이 공개된 후 극장가는 온통 강동원 칭찬 일색이었죠. 꽃미남 외모에 출중한 연기, 그리고 티켓 파워까지 강동원은 충무로가 사랑하는 1순위 배우인데요. 감사합니다. 군 제대 후 쉬지 않고 일하는 그의 행보에 팬들은 소처럼 일하는 배우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동원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20년 지기 절친인 가수 주영진 씨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노개런티로 출연해 끈끈한 의리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작업은 이탈리아에서 화보 촬영을 하던 강동원이 신곡 발표를 앞둔 친구를 위해 직접 뮤직비디오 촬영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완벽한 조건에 의리까지 갖춘 강동원, 올해만 3편의 작품을 예약했는데요. 먼저 오는 2월 4일 개봉하는 영화 검사회전에서 꽃미남 사기꾼으로 변신. 제가 맡은 캐릭터 중에 제일 가볍고 그리고 제일 좀 상스럽고 그런 웃기고 재미난 캐릭터. 쌍천만 배우 황정민과 함께 연기 호흡을 펼칠 예정이고요. 이어서 이병헌, 김우빈 등 역대급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마스터에서는 검사회전과는 달리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역을 맡아 추격범죄 오락 액션 영화에 도전합니다. 영화 남과 여로 약 3년 만에 공식 석상에 컴백한 배우 공유. 네, 굉장히 오랜만에 그 매체 앞에 섰는데요. 반갑습니다. 전작 용의자 이후 활동이 뜸했던 공유. 사실은 작품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았던 건 아니고요. 영화 촬영 현장에서 늘 있었더라고요. 지난 시간 동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선보이는 자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공유는 이번 작품에서 멜로의 여왕 전도연과 가슴 아픈 로맨스를 펼칠 예정인데요. 전도연 선배님하고 같이 영화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그것이 또 멜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이어서 오는 8월 개봉되는 재난영화 부산행에서 싱글 아빠 역을 맡아 부성의 연기를 펼치고요. 일제 강점기 시대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이야기를 그린 작품 영화 밀정에서는 명품 배우 송강호와 연기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지난 7일 개봉한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에서 멜로킹으로 돌아온 배우 정우성이 열이라는 배우 명단 3위에 올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개봉되는 영화 아수라 역시 황정민, 주지훈과 함께 정우성의 차기작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 정우성은 이번 영화에서 악덕시장 황정민의 뒤를 봐주는 비리 형사 역으로 연기를 펼칠 예정이고요. 정우성과 조인성 두 배우의 이름만으로도 대박 예감이 드는 영화 더 킹에서는 권력에 밀착된 검사 역을 맡아 새로운 이미지 변신에 나설 계획입니다. 베테랑, 사도, 융융이 나르샤까지 폭풍적인 인기를 끌며 신의 연기라는 별명을 얻은 배우 유아인. 이번에는 이미연과 함께 로맨스 영화에 나섰는데요. 제가 들고 아니, 있을게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이 정도 들고 있으면 상관 없죠? 됐어. 대책 없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다가 진짜 좋아져 버린 SNS 소재 로맨스 좋아해줘. 유아인 씨가 먼저 키스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가 제일 컸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예, 케미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궁금해요.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시겠죠? 출연하는 매 작품마다 미친 존재감을 과시한 유아인. 그가 선택한 2016년 첫 차기작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달콤한 영화 좋아해줘. 여러분들 2월 18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해줘. 좋아해줘. 치즈 인더 트랩의 유정 선배 박혜진이 진정한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드라마 내 딸 서영이, 2013년 별에서 온 그대, 2014년 나쁜 녀석들과 닥터 이방인 등 매년 쉬지 않고 작품에 열중한 박혜진은 자신의 출연작 모두를 중국에서 데이트시켰는데요. 중국 팬들의 기대 속에 그가 선택한 2016년 첫 차기작은 지난 4일 첫 방송된 케이블 드라마 치즈 인더 트랩이죠. 치즈 인더 트랩은 방영 6회 만에 중국 SNS에서 드라마 종합 인기 차트 2위의 이름을 올렸고 동시에 종합 조회수 26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치인트의 웨이보 인기 투표에서는 유정 역의 박혜진이 53.3%로 1등을 차지했으며 그의 공식 웨이보의 팔로워 수는 하루 만에 5천 명 이상 증가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한국을 넘어 중국까지 들썩이게 만든 한류 스타 박혜진. 올 한 해 그의 행보에 대륙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쉬지 않고 열일을 하는 꽃미남 스타들 5인방. 올 한 해 그들의 멋진 활약을 응원합니다.